구독과 좋아요. 아,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다. 이미 돌아와요. 자, 우리 인증 합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야. 이미 돌아와요. 안녕, 나는 초등학생 교회질학교 다니는 보열이야. 오늘은 정말 무서운 이단 사이비 신천지 교회에 대한 실체를 알아보려고. 신천지 교회는 1931년생 이만희가 박해성 천부교 증거장막성전의 유재열의 교회를 다니다가 이러면 나도 교주할 수 있겠다 싶어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을 만들었어. 한국교회의 무수한 피해와 신천지의 유혹된 가족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한국교회에서는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포스터까지 만들 정도야. 공의공도를 주장하며 그동안 만남이라고 하늘과 땅의 만남이 어떻게 깨지게 되었는지 그 실체를 알아보려고 해. 이만희는 구원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저와 똑같은 죄인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그곳에는 절대 구원함이 없... 한때 김남희는 이만희의 후계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김남희는 2004년경 신천지에 입교해서 재력으로 압구정 신학원 원장으로 성과를 내며 이만희의 눈에 반한 거예요. 김남희 원장은 누가 본다 할지라도 사람도 이쁘고 재산도 있고 그런 사람 마다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앙이고요. 그리고 이쁘고 건분한데 신천지 미사봉사단체 만남이란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라는 뜻으로 이만희와 김남희의 이름을 조합해 만들어졌었어요. 김남희는 신천지 세계 여성평화그룹 대표까지 맡으면서 이만희가 짓고 나면 2인자가 될 거라는 추측이 있었어요. 경기도 가평 인근의 별장에서 함께 생활하며 육적인 관계까지 맺은 듯해요. 김남희에 의하면 이만희가 자신에게 청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자기는 청각이라면서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했어요. 수리시킬 때도 서울이라는 사람이 옆에 앉아있어서 결혼한 줄 알았다고 하니 그 여자는 밥해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김남희는 당시 남편과 자녀 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만희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내주는 짝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당신이라며 깨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가정 파괴하는 분이신가요? 웃고 있죠? 그래? 바벨로 마귀 소속입니다.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은 하나님 소속 있는 사람이 바벨로 소속으로 따라가게 되면 이것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바벨론 가든 말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다 이러면 달라져야 되죠. 이만희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 지켜줄 울타리가 있었다가 때가 되어 하나로 만나게 해줬다면서 이혼을 종용했다고 말했어요. 결혼 이후에는 이만희가 아들을 요구했어요. 하늘 씨라는 뜻의 청종이라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여러 차례 요구했어요. 다들 되면 청종이는 어디 갔다 버렸느냐며 화를 낸 적도 있다고 말했어요. 이만희는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남희 돈으로 사후 박물관을 지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는 논리적으로도 김남희 후계자로 준비를 했어요. 박부덕 신학원 강사들이 주축이 된 지금은 중지된 빛의 군사훈련은 이만희 씨와 김남희 씨를 신격화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해요. 신천지는 거리가 자꾸 바뀌어요. 진리가 교리가 자꾸 바뀌는 건가요? 2012년 산업운동장 축제에서 두 사람이 왕복과 왕관을 쓴 채 퍼레이드를 벌였어요.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에 위치한 신천지에는 이만희, 다른 김남희가 그려진 기둥을 세워놓고 영적 대필이라며 만민의 어머니로 김남희 우상화가 계속되었어요. 그건 2017년 11월 5일 이만희가 설교 도중 김남희 씨가 배도했다고 말했어요. 예측이 들어갔죠. 사역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아, 여보, 돌아와요. 내가 다 잘못했어. 이미 돌아와요. 자, 우리 인증합시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에요. 주님이 돌아와요. 주님 돌아와요. 진짜요. 내가 모두가 다 잘못되니 돌아와요. 이러면 안 돼요. 김남희가 이만희와 갈라서게 된 계기가 돈 때문이었어요. 이만희는 돈밖에 모르는 사기꾼이다. 내 돈이 목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김씨는 청평양 수원, 고성양 수원 등 신천지 대원시설 건립, 청도신터와 이만희 가묘, 부지, 일대, 부동산 매입 등에 몽땅 자기 돈이 들어갔다고 말했어요. 이만희가 인명세부를 한 수요에 중간대병원은 허리협착증 증세로 입원해 수술을 받을 때도 간호와 병원비를 혼자 부담했다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이만희 건축하는데 이런 한장 안 내더니 다 지으니까 돈 몇 푼 주고 소유권 절반을 신천지로 가져갔어요. 헤어지게 된 결정적인 증거는 4천억 원짜리 건물을 건축하는데 이만희가 그중 1천억 원을 내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결국 김남희는 신천지를 탈퇴하게 된 거예요. 현재 이만희와 김남희 씨는 청평, 고성 등 부동산을 놓고 소송 중이에요.